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과연 깨라고 만든 건지 의심스러운 발전 과제. 원래는 도전 과제죠. 도전 과제를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발전 과제를 하려면 ESC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발전 과제를 눌렀어야 되는데, 요즘 버전의 업데이트가 되면서 키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전 과제 설정할 수 있어서 L 버튼만 눌러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바뀌면서 조금 이상해진 점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없어. 아니,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해놔. 이건 도대체 마인크래프트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발전 과제가 뜨게 하려면 먼저 제작대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대를 제작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뭐 돌을 얻고 막 여러가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뒤에 안 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 깨져 있는 것들이 있어도 미리 만약에 그 다음 과제를 알고 있어서 그 과제 아이템을 얻거나 그 과제를 깨버리면 뭐 먼저 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과제 보시면 흑요석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흑요석 같은 걸 제가 먼저 들고 있어 버리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깨지면서 앞에 게 선행적으로 이렇게 좀 안 돼 있지만 앞에 거를 제외하고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거를 나중에 깨긴 깨야 돼요. 보면 철 같은 것도 내가 안 깼는데 이렇게 깨버린 거라 깨야 되고, 그리고 좀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눠졌더라고요.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발전 과제밖에 안 보이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좀비를 잡게 되면, 자 이렇게 죽이게 되면 지금 모험이라고 하는 차트가 또 생기게 됩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차트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차트에 있는 걸 깰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트는 그래도 총 다섯 개예요. 지금 씨앗까지 하게 되면 농사라고 하는 차트가 따로 생기고,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면 네더라고 하는 차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더에 가면 엔드라고 하는 차트가 생겨서 총 다섯 개의 차트에 있는 거를 도전 과제를 깨는 식인데, 오늘은 모든 도전 과제를 보지 말고요. 그냥 진짜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걸 정말 깨라고 만든 건가 라고 하는 도전 과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요, 도전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약간 순서가 달라져요. 일단은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기존 도전 과제에서는 깰만한 게 어려운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기본 마크라서 뭐 곡괭이 만들고 인챈트 하고 결국에는 엔더월드까지 가는 게 여기에 미션이고 거의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차트로 나눠보자면 일단 농사 쪽에 사실 농사 쪽은 이제 좀 약간 쉬운 순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농사 쪽은 이게 있어요. 다이아 괭이를 완전히 사용한 후 삶의 선택을 돌이켜보세요. 이게 그 다이아 괭이를 모두 사용하기라고 하는 미션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깰 수 있는 도전 과제이긴 합니다.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이게 진짜 이렇게 갈아야 돼요. 진짜 이거 다 갈아가지고 깨트리면 이게 깨지는 미션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지금 보시면 1533인데 지금 1씩 달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내구도가 1561이니까 1561번만 갈면 돼요.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과제고요. 다음 거는 모험 파트인데, 모험 파트에서는 제가 좀 파트를 나눠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적대적 모드 사냥꾼이라고 하는 모헌터를 잡는 미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헌터 파트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했냐면, 정말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모든 모헌터들을 다 잡아야 돼요. 마크에 다양한 모헌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잡을 때마다 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헌터 다 잡아야 돼요. 아마 등록이, 아 이거 닭으로 돼있네. 아하, 이거 등록이 살짝 안 돼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모헌터들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 정말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모헌터들을 다 잡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뭐 할 거면 할 수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크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1밖에 안 줬나요? 실수로 힘을 1밖에 안 줬구만. 자, 거미를 지금 잡아서 3이 됐는데, 지금 그냥 동굴거미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그냥 거미를 하게 되면, 일반 거미를 하게 되면 같은 거미 취급, 아니다, 거미는 안 그러네. 다행이다, 거미는 안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잡는 형식인데 한번 그냥 후루룩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죠. 오, 가스 잡고, 아하, 이 미션 깨버렸다. 아하, 이거 조금 이따 해야 되는 미션인데 이거 굉장히 애매해졌구만. 자, 일단 깨볼게요. 계속
자, 스트레이. 아, 이 스트레이 보자. 지금 제가 스켈레톤을 잡았는데 스트레이를 만약에 잡게 되면 오, 올라가네? 그럼 백스. 백스를 잡게 되면 아, 백스가 안 올라가는구나. 변명자. 변명자는 올라가네요. 백스가 안 올라가는 거였구나. 안 올라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백스였네요. 자, 드래곤아 어디 갔니? 내 미션 깨기 중이거든. 일로 와볼래? 오케이, 됐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드래곤은 또 그냥 겜모로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겜모로 하려 해도 얘가 무빙이 좀 있어가지고. 자, 우리 멈춰볼까? 오케이, 됐다. 아, 야, 고정, 고정. 내려와, 내려와. 씨, 이 친구는 진짜. 아, 이거 하늘 날 때 그거 없어가지고. 와, 이거 짱나네. 올 거지? 안 올 거네? 왔다. 제발. 아, 다 왔는데. 이거 다 왔는데. 이거 터트려. 씨. 왜 안 내려오니? 우리 빠르게 끝내볼까? 자 우리 말로. 아, 말로. 나도 말로 할 생각은 없구나. 나도 칼로 하는구나. 오케이, 내려왔다. 이거 내려왔다. 씨. 이제 내려왔네. 자, 한 방. 아, 한 방임! 아, 그러지 마! 한 방이잖아! 우리 빨리 미션 끝내야 된다고! 우리 도전 과제 중이라고! 아, 제발! 올 거지? 아, 끝내주래요. 오케이, 됐다. 잡았을 때 안 오르네? 아, 나 뭐 놓친 거지? 아, 뭐지? 아, 다 소환했는데? 무거미, 크리퍼, 그라운드, 에더 가디언, 엔더맨, 엔더마이트. 어, 나 뭐 놓쳤죠? 소환사, 가스트. 아, 좀비 주민인가? 아, 맞네. 좀비 주민이다. 아, 좀비 주민을 놓쳤네요. 좀비 주민인데 진짜 이제 진짜 모두 다 잡았거든요. 보스는 제외가 됐다는 걸 확인했네요. 진짜 모두 잡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니 나 모니터 진짜 다 잡았는데 왜 하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그 하나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이 원래 중립적인 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까지 잡아야 돼요. 이거 모르실만한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동물을 다 잡았는데 안 된다면 북극곰까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북극곰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마침 왔으니까 다음 거는 이거 엔더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진짜 깨기 너무 어렵더라고. 엔더시티에 있는 철커한테 맞아서 50블럭 정도 올라가야 되는 미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네를 때리면 얘네가 TP하잖아. 어? TP 왜 안 하지? 얘네 때리면 원래 TP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건 TP하는데 일단 이렇게 맞으면서 올라가고 다음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거 있죠. 이 친구 여기도 철커가 있거든. 여기 있는 철커한테 또 맞아주고 좀 올라가면서 맞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50블록 올라가는 거 쉽지 않거든. 어, 지금 어디서 온 거지? 어, 저 아래서 또 쏴준다. 이거를 좀 피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피하면서 나중에 맞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게 이게 피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좀 위험한데요? 잠깐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또. 잠깐만. 안 없어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오오오오. 어,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 내가 배가 고프고 이거 일단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한 대 맞아볼까? 자, 제발 한 칸만 달아라. 아! 야, 자, 아, 까비. 아, 아깝다. 일단 이런 식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깨는 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가장 쉬운 방법은 어? 야! 움직였나보다. 나 안 죽었잖아. 어쩐지 여기 있는 철커들을 이런 식으로 좀 겜모로 하게 되면 설치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아! 그냥 안 깰게요. 그냥 저렇게 해서 50블럭까지 올라가면 깨진다는 거 그냥 안 깰게요. 화가 나네요. 그냥 안 깰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또 이것도 비교적 어려운 편은 아닌데 저격 대결. 스켈레톤을 50블럭 이상에 있는 아이들을 맞추는 건데 거의 한 50블럭 정도만 멀어지면 되더라고요. 50블럭 이상 멀어진 아이를 맞춰서 죽이는 미션입니다. 근데 좀 야생 같은 경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50블럭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일직선으로 대충 한다면 이렇게 해서 좀 상대가 보일랑 말랑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로 맞춰서 죽여야 됩니다. 그 50블럭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거 정말 멀어가지고 50블럭이 생각보다. 어, 안 됐어. 미션 안 깨졌어요. 방금 저 것도 안 된 거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만약에 스켈레톤 이거 깨고 싶으시면 스켈레톤을 발견을 했어요. 스켈레톤이 이동 안 하길 좀 바르게도 해야 되는데 스켈레톤의 이동도 있을 때 자, 지금 좀 더 멀어져 볼게요. 스켈레톤 어, 안 보인다 싶으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어, 이 정도면 보이네 하는 쪽에 쏘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위치. 아, 안 보여! 아니, 나도 안 보여! 이거 있는 거 맞아?
아, 있긴 있었네. 아, 맞긴 내가 놀이돌 쪽이 맞긴 맞았네. 아, 제가 시력이 좋은 편인데, 아, 안경은 제가 알이 없거든요. 시력이 좋은 편인데, 이렇게 돼도 또 진짜 안 보이더라고. 갇혀있는 거지 않는 이상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 야, 맞춘다. 제발. 오케이, 저격대결. 저격대결이라는 걸 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험 쪽도 깼고, 그리고 다음 쪽은 지옥 쪽인데, 지옥 쪽 관련은 좀 어렵거든요? 지옥 쪽 관련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지옥 쪽 관련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는데, 자, 먼저 준비 좀 할게요. 지옥으로 넘어왔는데, 지옥 미션 중에 하나는, 이건 좀 쉬워요. 네더에서 7km를 이동하라는 얘긴데, 이게 마인크래프트 블럭이 1m거든요? 1m라서, 보통 그 1000m, 그 7000블럭을 이동하라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근데 마크 오버월드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네더월드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한 1000블럭 정도? 1000블럭 정도 멀어진 다음에, 그냥 지옥물을 만드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편입니다. 이 미션. 그래서 그냥 멀어져서 하는 거라, 걷는 거라,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 길은. 근데 제가 아까 깨버린 미션 중에 하나. 자, 이거 깼고 다시 돌아갈게요. 깨버린 미션 중에 하나가 그 가스트를 그 지옥문을 통과시켜서 오버월드에서 죽이기란 미션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왜 어렵냐면, 지옥문을 작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흑요석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흑요석에 따라서 크기를 좀 넓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하고 가스트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점. 가스트를 집어 넣어야 한다는 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유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거 스포너 말고 어떻게 유도하다 보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쉽진 않겠죠. 그래서 들어가 죽이면 이거 쉽지 않은 동맹이라는 미션을 깨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름이 좀 이상한데, 뿅가는 폭탄주라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모든 물약 효과를 동시에 가지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 오류고요. 물약 효과를 11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깨지는 미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11개 마셔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다 마셔봤거든요. 지금 4개째 마셨고, 지금 5개째. 지금 11개 갑불이 넘겼거든요? 나약함의 포션. 먹었는데도 미션 안 깨져.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 먹었는데도 안 깨지더라고요. 느린 낙하랑 아직 좀 남긴 했는데, 행운. 느린 낙하. 어, 깼다! 오, 깨졌다! 어? 깨지네? 헐, 몰랐어. 어, 11개 먹으니까 깨졌다. 어, 대박. 근데 11개 넘는 것 같은데?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얼핏 봐도 11개가 넘는데? 그거는? 아무튼 이거를 깨는, 이렇게 해서 이거 깨는 미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데, 만약에 11개 이후로, 정말 22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써있는 거에서 22개. 진짜 마크에 있는 물약 효과를 전부 다 얻으면 또 하나의 미션이 깨집니다. 그 미션은 명령어로 깰게요. 이걸 하게 되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라고 하는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물약 효과를 다 먹는 거, 22가지 숨겨진 것도 있다, 이렇게 따지니까. 근데 제가 정말 다 깼었기 때문에, 다 깨는 명령어를 써봤기 때문에 사실 숨겨진 거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보면 깰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오래 걸릴 뿐이다, 하면 한다. 물약, 근데 물약은 불가능해. 물약은 거의 불가능해요. 물약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어쩌다 이 지경까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모든 생물구개를 발견하세요. 모험의 시간 40개 종류. 마크에는 정말 다양한 바이옴이 있어요. 정말 다양해서, 엄청나게 다양해서, 여기 보시면요, 비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40개? 이 지형을 전부 찾아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꽃수, 자가추성이 산, 해바라기 평원 다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못 깨, 진짜 절대로 야생에서 못 깹니다. 명령어로 깨면 깰 수 있지, 정말 야생이든 게임모드로도 못 깨요. 게임모드로도 못 깨는 그런 게 지금 보시는 이거고요. 게임모드로도 절대 못 깨는 미션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마크의 모든 도전 가지를 깨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마크를 진행하시게 되면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하거나 마인크래프트 친구랑 하거나 하면서 야 우리 목표는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미션을 깨는 거야 라고 하셨다면 빨리 취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로 도전까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